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토 또 은닌 게임하러 왔어요. 네, 오늘은 소소하게 조금씩 노가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건 오늘 뭐 이렇게 어제 아마 보신 분 아마 계시면은 놀라셨겠지만은 진짜로 어제 뭐 광란의 약간 광란의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약간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는 제가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이 많았지만 와 진짜 어제 너무너무 재밌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네 오미자 먹으면서 네 오미자차 마시면서 네 그냥 살살 좀 고관을 좀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면님 안녕하세요.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제 못 보셨구나. 어제 정말로 막 장난 아니게 좀 약간 막 날뛰고 놀아가고 약간 그랬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방송을 한번 시작하고 뭐 그동안 좀 아 그러세요? 아 진짜로요? 아 제가 그 트위치는 바로바로 같이 올라가지만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조금은 그 늦어요. 그 제가 이제 좀 쌓아놓은 영상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갖고 아마 바로바로 이게 새로운 영상은 아마 보시긴 힘들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도 계속 한번 봐보시면은 진짜 재밌게 한번 돌았거든요. 어제 같은데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이라 또 연초라 아무래도 좀 바쁘셨나 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냥 좀 차분하게 어제도 정말 막 되게 어제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게 오랫동안 그 횃불 있잖아요. 횃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면님처럼 진짜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라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리오너라님 네 안녕하세요. 헬론 나왔다. 나이스. 네 어제도 너무 이제 그 뭐냐 횃불이라고 요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 땄습니다. 제가 이걸 먹은 건 아니고요. 다른 거 이제 어색게 나와갖고 어색신게 나온 거를 이제 나눔은 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제 혼자 잡는 거를 어떻게 보면 1차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달성을 하고, 좀 물약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장비, 스펙,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던 컨텐츠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되게 약간, 뭐랄까, 즉흥적으로 약간 이제 들이대서 그냥 잡긴 했는데, 언제 또 잡아졌어요. 네, 너무 다행인데, 와 그래갖고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좀 약간 곳간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아 이리오너라님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고요 그 뭐랄까 바바리안으로 따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 뭐 외국 사람들 영상이나 뭐 이렇게 여러 뭐 한두 번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저도 횃불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어제는 오바 떨면서 지금 약간 목주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 약간 너무 오바해서 잡은 게 아닌가 좀 민망스러운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도 네 다행이지만 결국 이렇게 막 난리 피다가 못 잡는 것보다 그래도 잡긴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와 장난 아니었죠 진짜. 와 진짜 나중에 꼭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라도 횃불을 나중에라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약간 기억에도 남고 뭐랄까 다음 시즌에 어차피 우리 또 계속 하게 되면은 소소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몸빵이 조금은 되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잡는 것 같아요. 뭐 질딘이나 뭐 바바 같은 경우도 뭐 그랬지만은 바바도 스펙이 좀 올라가면 휘랜드만으로도 좀 잡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 네. 모르면 파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저녁. 그래도 평소보다 약간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좀 너무 광란스럽게 좀 약간 제정신 아니게 좀 약간 게임을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플레이 준비하면서 되게 좀 약간 룬도 다 쓰고 그 창고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 면제도 다 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앵벌을 해가면서
면제도 조금씩 모아놓을게요. 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열쇠도 틈틈이 돌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것도 돌아놓을게요. 그 맵. 맵도, 어우, 키 또 나왔다. 나이스. 네. 키도 조금씩 모아놓고요. 여러 가지로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오너라님인데, 횃불 준비하시는데, 아, 포기!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아, 모르파라님은 아마, 아, 제가 알게 모르게, 저도 되게 많이 좌절을 했지만, 제가 좌절 드린 건 또 아닌가 해서 또 살짝 걱정이 드네요. 아, 근데, 아마 캐릭터별로 좀 이렇게 다 다를 수도 있고, 특성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마 잡으시는 분들은 좀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 윈포 드셨어요? 아, 파라님? 네네네. 아, 데미지는 좋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속성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뭐 무공이나 무공인가요? 그게? 그, 뭐랄까, 속성 지워주는 게? 근데 아마 그런 부가적인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갖고 아직까지도 막, 그러니까 좀 하드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얻기 힘든 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일단 윈포 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윈포, 야, 윈포 어떻게 구경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뭐지? 어제 우리 제이비님이 그 접으시면서 부부간 그 아마존 세팅을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입어봤는데, 이따가 맵을 열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아마존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맵 도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소소하게 그냥 일반적인 그 앵벌 루트 정도만 좀 돌면서, 아, 파라님, 아, 그러시구나. 그쵸, 그쵸.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드전은 아니어서 그 생각보다 컨텐츠를 빨리 소비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또 디아4 나오면은 뭐 진짜 직장 관두고 나서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사부작 할 텐데, 생각보다 이제 디아블로2는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나왔던 템들이나 못 맞췄던 세팅이나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네,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다음 시즌이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비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은 저녁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리오너라님, 아마 스킬은, 제가 활 아마를, 뭐, 대충, 어제 그 제비님이 그 저한테 주시고 하신 거 제가 이제 그, 한번 해보려고 진짜 이렇게 세팅 맞춰놨거든요. 제가 한번 그, 이따가 그 액트5까지 가서 그 액트5에서 맵 열고 아마존으로 입장을 한 다음에 아마존으로 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어제 제이비님이 주신 아이템으로 맞춘 아마존의 스킬과 뭐 이렇게 활 아마예요, 활 아마. 마비나 아마 돌 거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모론파라님. 아, 디아블로4 나오면은 약간 인생 게임. 뭐 인생 마지막 게임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이제 좀 약간 열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도 뭐냐, 콘솔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나오는 사펑이나 여러 가지도 하려고 좀 구매는 해놨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키지 않더라도 이제 저 혼자 소소하게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뭐랄까, 방송 키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임도 아닌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뭐 디아 콘솔이나 뭐 그, 아, 디아 콘솔이래, 뭐 디아블로나 아니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도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디아4가 뭐 들리는 말씀으로는, 아, 아이고, 아, 제비님도, 아, 이모탈 좀 하실 거구나. 아, 네, 아우, 축하드리고요. 그 근데 이제 이모탈도 아우,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어제 목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네. 네. 이모탈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 폰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PC로 연결하셔갖고 이제 PC로 아마 하실 거예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플이나 어플리케이션 같이 그 있어갖고 이제 PC로 또 볼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좋아 보이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는 목소리 같죠 오늘? 울지 않는데 슬프지 않는데 왠지 아 이모탈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안 해본 또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막상 해보면 또 이제 좀 입을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저도 아 태블릿으로 하시는구나. 아 네네네 태블릿으로 하시면 좀 편하시겠네요. 이게 폰이랑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이제 검색도 같이 하시면서 태블릿으로 크게 보시면서 거치대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이모탈 바로 하시는구나. 이모탈 그 혹시 저희 그 뭐지 발매일이 나왔나요? 이모탈이? 아 이리오노라니 아 저도 뭐 쓸만한 그 무기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는 나중에 용병이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겨주세요. 뭐 창고나 아니면 우리 뭐 창고 캐릭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쟁겨두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도 뭐랄까 전재산을 다 털어갖고 각용각색의 그 막 칼들이나 무기들을 다 구해서 어우 맞췄기 때문에 지금 세팅 굉장히 나름 조금은 만족하고요. 약간 속도가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아가야 될 얻어야 될 또 이제 템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인 것 같아서 당장에 제가 이제 뭐랄까 지금 엔드 무기를 지금 다 먹었으면 오히려 저도 아마 좀 질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도 이제 적당한 템들이 나와서 네 아직은 아 그래요? 아직 아 베타구나. 근데 그 나름 오래 테스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뭐죠? 그 블리자드 축제 블리즈콘 했을 때가 벌써 찾아보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진짜 아 똥쓰리보다 낫대요 진짜로? 그러면 괜찮을 텐데요 진짜. 아니 그리고 뭐지? 디아블로3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나온 지 8년? 9년 정도 이제 됐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생각난 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다른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온다고 해갖고 그 회사 형님이랑 같이 이제 나와갖고 막 와 디아블로 4 사러 가자고 막 이게 막 진짜 그때 그러다가 이제 야 지금 이거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대. 온라인이요? 그래갖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 CD 없냐고 막 그래갖고 CD 없고 요즘 게임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그때 사서 정말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 디아블로3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갓겜이었죠. 갓겜이고 진짜 어느 정도 되게 막 몰입을 많이 하고 진짜 페인처럼 되게 오래 했던 게임인 것만 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질리는 부분 어떻게 보면 패턴화된 부분들에 조금 약간 지루함을 느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게임이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래 해서 그렇지. 근데 네네 이리오노라님 내 디아3는 아 경매장 있을 때 그쵸 경매장도 있었죠 초창기에. 그러다가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적긴 했는데 블리자드가 그쪽에서는 이제 관리를 조금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제이비님 그 뭐랄까 그 우리 딱 가면은 그 바람 휙 불면서 이제 그 약간 왕좌에 앉은 그 해골왕이 이제 약간 그 이제 뭐랄까 신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나오면서 그 이제 그 이름 뭐죠? 그 약간 그 킹 거 메이스 같은 거 그 쿵쿵 하면서 그 돌릴 때가 그때가 아마 오픈베타 아니었나요? 오픈베타가 왜냐면 처음 할 때가 오픈베타가 딱 그 해골왕까지만 딱 구현이 됐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했던 막 그 맞아요 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레오리광은 진짜 못 잃어 진짜 맞아요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나온 지 너무 오래된 게임이기도 한데 뭐랄까 패턴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계속 이제 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약간 지나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2도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또 이제 확실히 그 게임성이라는 그것과 이제 뭐랄까 이제 화면에 아날로그적인 막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와서 우리가 좀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갖고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뭐 디아블로 아직까지는 뭐 끝을 안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시즌 또 열리면 또 열심히 달릴 거고요. 네, 저도 나중에 모르겠네요. 이모탈 같은 경우는 과금을 많이 안, 저도 이제 게임할 때 과금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 만약에 과금을 많이 없다면 뭐 어떻게 한번 깔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혹시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준비해서 또 한번씩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아2도 나올 때 불기등, 아 그쵸, 그거는 그렇죠. 그 좀 나와서 이제 안 잊어버리게 했으면 좋은 부분도 있고. 네, 아 헬에서 말벌한테 한번 까먹고, 아 아이고, 아 그랬구나. 우리 초창기 때 밸런스가 그때가 진짜 안 좋긴 했죠. 그 해까지 가는 거는 그때는 진짜 헬이었죠. 지금에야 어떻게 보면 그 시즌의 여정 그거 끝나면은 뭐 기본 뭐 세템 세트템 이제 한 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더 편리해진 만큼 뭐랄까 조금 더 약간 또 게임이 루즈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유저들의 접근성이랑 편리성을 좀 약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처음에 이제 시즌의 여정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얼추 파밍이라는 개념에서 약간 좀 많이 파밍, 어 잠깐만 이거 없나 봐요. 아 이게 가끔 가다가 그게 없대요. 그 뭐냐 우리 블러드 위치가 없대요. 그런 파인드 지금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블러드 위치가 지금 없는 방을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에 액트3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 한번 하고 네 액트3 쪽으로 네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좀 약간 얘기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 기본 이슈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관심거리 뭐 그 정도만 같이 공유하고 노가리 까면서 네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알록달록 하죠. 그 분위기 못 살린 거는 확실히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분위기 못 살려서 정말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진짜 약간 핵앤슬러시지만 그 좀 뭐랄까 좀 어둡고 좀 음침한 막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이리오노라님, 네, 디아2는, 아, 그렇네요. 이게 약간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여러모로 각자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약간 떠올리게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억여행을 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그나마 이제 PD2 같은 경우는 좀 더 편리하게 나와서, 좀, 저희가 뭐 게임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진짜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약간 우리 약간 노안이랄까? 뭐 아니면 약간 우리가 좀 버벅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편리하거나, 왜냐면 저희 막 더 이상 뭐 참을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 지금 인벤이 막 좁았으면은 너무 이렇게 좁고 네 칸밖에 안 됐으면은 아마 막 계속 아이템도 계속 옮겨야 되고 룬도 옮겨야 되고 뭣도 계속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아마 조금은 좀 짜증이 나서 막 오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본서울을 한다거나 레더 개념으로 얘는 진짜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윈드포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다 잡으셨구나. 네 그쵸, 그 이모탈로 잡으신 거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잡아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 잘 모으신 거예요. 축하 나이스 나이스.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아이고, 역시. 이제는 오히려 더 고난의 시절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스펙을 향해서 이제 아마 또 달려가셔야 될 테니까. 또 진짜. 아이고, 이제 앞길에 또 득템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또 재밌게 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도 어제 너무 다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은 조금씩 이제 앵벌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리오노라님, 아 윈포를, 와, 아 그때 처음 윈포 드셨어요? 와 그때쯤이면 거의 약간 지존할 아니었나요? 막 그때가 그 디아2 나오고 윈포가 막 거의 먹은 사람 없었을 때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냐 학교 그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저는 대학생 때 그 학교 형들하고 많이 하다가 그때가 한 우리가 저희가 한 40레벨이었나? 그때 이제 노멀 디아를 잡는데 한 40레벨 한 28레벨에서 한 40레벨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2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진짜로요? 와 대박. 야 하긴 그때는 왜냐면 리니지가 있었고 뭐랄까 그 아 그 아 그 윈드포스님도 아 그래서 지금 아이디가 윈드포스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나 어 야 다들 한 따까리 장난 아니셨네요 진짜 이거 와 뭐, 장난 아닌데 그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래갖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막 그 학교 동아리 형들하고 그 디아블로 잡다가 PC방에서 같이 막 같이 할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 PC방에서 디아블로를 그때 사람들 막 박수 쳐주고 막 뒤에 와서 막 와 장난 아니다고 막 와 디아 와 잡으셨냐고 어떻게 잡았냐고 막 우리 막 전 그때 막 네크 했던 막 기억도 나는데 야 막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 막 난리 났었는데 진짜 야 그쵸 목표하는 템 하나 두시고 계속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게임의 방향인 것 같아요 네네 어머나 와 웨스트에서 아 저희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웨스트 서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우 기억 다시 떠오른다 맞아요 그때 웨스트 하면서 하, 맞아 웨스트 서버 US 웨스트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돌이켜보면은 참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참 네 근데 아직까지 DR을 다시 한다는 것도 참 웃긴 얘기네요 근데 아, 네, 초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늦은 밤 또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네,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약간 수다 떨면서, 네, 그냥 조용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너무 장난 아니었죠? 어제가, 제가 다시 보니까 너무 흥분해갖고, 막 랩도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층간소음으로 아마 밑에 집에서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갖고,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기본빵은 하시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막내 거의 30대이지 않을까 막내가 막내야 물 또 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약간 네 그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어제 너무 진을 다 썼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오바 떨지 않고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제 구하시려구나 아 네네 진짜 안 나오죠 진짜 저도 아니 바바 키우면서 뭐랄까 제가 면제를 한 다섯 번인가 먹었나요 제가 이 바바 캐릭으로만 그래갖고 와 아주 죽었습니다 그냥 뭐 세팅 하나만 바꿔도 그냥 면제를 계속 얻어야 되니까 아 진짜 약간 그것도 면제도 약간 스트레스예요 네 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네 요렇게 가주면서 디아는 또 못 참고 한번 가줘야 되죠 그 디아 정수가 되게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도 디아 정수가 많더라도 여긴 맛집이기 때문에 액트4에서 한 번은 좀 잡아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천천히 그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약간 그 횃불도 한번 얻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차분하게 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2세트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이스트면은 살 수 있는 저도 이스트 있는데 먹었는데 아이고 아 그래요? 아 나중에 정 안 되면 뭐 사든가 해야겠네요 진짜 급하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리오노라님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면제가 어떤 거냐면요 그 액트 1하고 액트 2에서 얻는 에센스 각 이제 보스가 주는 에센스 4개 종류거든요 4개 종류를 모아서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이름이 에센스로 나올 거예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가루가 이렇게 모래시계 언덕처럼 쌓인 것처럼 네 산 모양 약간 비슷한 네 그거가 색깔 다른 게 한 4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액트 1이랑 2랑 같은 종류 그 다음에 메피스토 그 다음에 지금 디아블로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네 가지를 모으셔갖고 큐빙 하시면 네 아 액트 5도 진짜 안 좋아요 근데 또 이제 가다가 또 이제 그런 노가다 하다가 또 이제 득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급하신 거 아니면 네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직접 얻으시는 것도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먹어줄게요 네 아우 그냥 방패 빼고 할까요? 방패 괜히 끼고 했나? 네 방패 끼고 했어요 일부러 아 그러세요? 아 그게
조심히 쓰셔야 돼요. 그 우클릭을 해버리면은 맞습니다. 면주의 T자 모양이고요. 우클릭을 하면은 Yes or No 없이 그냥 바로 적용돼서 스킬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옮기실 때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심히 쓰셔갖고, 왜냐면 또 귀찮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히 하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또 이제 또 구하러 또 돌면 되고,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디아 하면서 나름 시즌 열렸고 이제 1차의 목표라고나 할까, 뭐 약간 그거를 좀 이룬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 스탯 포인트 있잖아요. 스탯 포인트랑 스킬 포인트 요거 다 리셋이 됩니다. 그 용도예요. 그러니까 액트 1에서 우리가 쾌를 깨면은 그 리셋을 해주는 그런 개념의 아이템이에요. 네, 일단은 네네네.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갖고 뭐 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좀 약간 느슨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약간 재밌게 요렇게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면 제이비님도 진짜 뭐 이모탈 하시는 거면 저도 한번 슬슬 해볼까 한번 조금 약간 좀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우 윈드포스님, 아우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전 궁금하시면은 제가 그 면주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놓은 유튜브 영상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만 참고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만일에 그 핸드폰으로 맞다 핸드폰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뭐 PC로 가져온 다음에 아이고 어제 스킬장 다 쓰셨어요? 제가 그거 쓰지 마시라고 제가 그 도박 중독 그 번호도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었는데 그거 쓰지 아이고 그거를 다 쓰셨구나. 진짜 이게 못 참아요. 못 참아. 이게 왜냐면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그 짓고를 못 면한다고. 와, 한번 돌리게 되면은 끝까지 보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진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스카이. 네, 디아블로 왜 이렇게 안 줍니? 그래도 빨리 잡았네요. 네, 일단은 액트5 가서 네,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로 가서 네, 이따가 우리 아까 제비강님이 그 주신 그 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좀 좋은 맵으로 한번 돌아봐야겠다. 네, 액트3 맵을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한번 하나 열어두고요. 여기다가 이따가 바바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조금 얻고 와서 그 이제 아마존으로 제가 그 아직 성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제가 또 아마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바바하는 것처럼 조금 계속 들이대는 또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엘리멘트 나왔네. 네, 좀 조심히 하면서 네, 한번 이렇게 훈수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이 정도만 해주고 생각보다 또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제가 물약 다 가지고 가셨는데 또 은근히 또 많이 물약이 모였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쌓아두고요. 혹시 요거 엘리먼트 스킬 달린 스킬참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 주세요. 들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옮겨주고 네, 나머지 액트5 거점만 천천히 또 느린 소처럼 네,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팬 여기 돌아줘요. 아, 요게 먼저 돌아줘야죠. 약간 기본이죠. 이거는 약간 상식이라고나 할까. 네, 요렇게 외침 쳐주고요. 외침 두 번 네, 요렇게 쳐주고 이제 피통이 생각보다 이제 뭐랄까 그 방패도 차야 하고 그 칼도 차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스텝 포인트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나마 제가 가진 이 둠블링거가 그나마 밑에 보시면 인크리즈 맥시멈 라이프를 많이 올려주는 그 스킬이 있어서 정말 다행적으로 좀 약간 피통이나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일단은 또 이제 열쇠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열쇠가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맞겠죠?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네, 열쇠방이, 아, 옆방이네요, 옆방. 네, 제가 기억하기로 요 옆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면, 네, 맞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우, 어제도 너무 시끄럽게 방송하고, 너무 약간 정신없게 해갖고, 아, 뭐, 오늘은 조금 약간 좀 차분하게 하는 거 좀만 이해해주세요. 네, 진짜 어제 너무, 와. 어제 막 그 디아블로 잤는데 막 등이 너무 아파하고 막 그 막 긴장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막 그 막 이렇게 막 조금 막 이렇게 막 쪼이는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어우 힘들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그리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진짜 막 어우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마무리 때 그래도 잘 또 수습이 돼서 그래도 이제 그 횃불을 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이고요. 그래도 원하는 목표를 하나쯤은 이룬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현실에서 많이 오! 링! 나이스! 땡큐! 현실에서 많이 이제 좀 좌절도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막 지금 뭐 세월을 그냥 허투루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거 자체도 되게 좀 오랜만에 느끼는 좀 재미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일단 그게 또 게임의 또 묘미가 아닌가 또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액트 5 같은 요거 같은 경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라고 하셨나요? 시계 방향으로 돌라고 하셨나요? 시계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향이. 근데 또 오랜만에 노는 것 같아서 또 까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단은 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 벽을 긁어가면서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 올라가 줄게요. 네. 네, 외침 쳐주고. 뭐 급한 게 없고 이렇게 약간 소소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천천히 게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동안 좀 약간 눈도 약간 시뻘개져갖고 약간 뭐랄까 득템도 해야 되고 뭐 나머지 다음 단계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아이템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해서 많이 이렇게 약간 그랬었는데 다행히 어제 정도의 이제 수순을 좀 진행을 시켰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요. 왠지 시계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볼게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되게 편안하네요. 그리고 약간 강해진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은 조금 뭐랄까 한 단계는 조금씩 넘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고요. 비단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단순하게 아이템이나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늑대바바랑 좀 더 친해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조금 약간 그 큰 산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산들은 생각보다 이제 좀 작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효과인가 봐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런 거는 먹어갈게요.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돌아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나왔네요. 또 나이스. 네, 소소한 기쁨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저 무서운 친구. 그 약간 폭탄 친구가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혼자 이제 언제 저렇게 터질지 모르니까 생각보다. 근데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만 얘긴데요. 그 아마 디아블로가 빠르면 지금 뭐랄까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 연도 말 아니면은 내년 초 그때까지 나온다는 뭐 얘기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네 좀 그 1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뭐냐 아주 뭐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익명고수님 네네네 아 세팅이요. 아 세팅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뭐냐 한 손이랑 양손을 같이 쓰는 바바를 세팅을 했는데 그 세팅 말고 이제 나머지 세팅들은 아마도 내일 뭐랄까 뭐냐 그 정리한 영상이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내일 아마 아침에 올라가실 테니까 좀 궁금하시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손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스래셔 바탕으로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좀 세팅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바이저 이제 늑대를 변신해야 되는 바이저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장갑을 벗었네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뭐였지? 그 다음에 데들리 스트라이크. 보시면 요 장갑에도 데들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요 고어 라이더 부츠에도 데들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많이 올렸었어요. 치명타가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아 잠시만요. 이거 잡을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데들리 스트라이크인데 한 70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데들리 스트라이크 많이 챙겼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히트 리커버리. 그 뭐냐 이게 회복되는 그 지점을 많이 이제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 포인트 그 다음에 뭐냐 얼지 않을 레이브닝 그 정도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피통 레지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세팅을 해주고 네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제가 또 세팅을 또 바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도 좀 정리되는 대로 네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기 쉽게끔 해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뭐냐 함성 외쳐주는 건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택을 쌓는 거는 그 패러럴 레이즈로 왜냐면 5스택일 거예요. 5번 치면은 이제 주변에 도는 그 뺑뺑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 스택이 쌓였을 때 퓨리로 공격하는 이거는 본섭하고 좀 다를 거예요. 원래 본섭은 원래 패러럴 레이즈나 아니면 퓨리 이거 딱 하나로만 딱 때리는 건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주변에 늑대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배틀크라이로 어느 정도 이제 깎아준 다음에 뭐냐 물리 데미지 그걸 좀 물리 방어력을 좀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는 스틱을 쌓은 상태에서는 퓨리로 그냥 조지면 근데 그냥 슥슥 보면은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좀 빨리 달아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그 스택을 조금 계속 충전하면서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스킬트리는 컴뱃 스킬은 찍지 않고요. 워크라이 중에서 배틀 오더스, 그 다음에 커맨드, 그 다음에 크라이 요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냥 요 무기에 따라서 제너럴 마스터리 만땅 그 다음에 남는 스킬 아이언 스킨 정도만 찍어준 정도로 해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좀 달리 본 게 상위 몬스터들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한숨 방어력 때문에라도 이게 피지컬 데미지 테이큰 리듀스가 엄청 많이 붙어요. 방패에 모나크에 그러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강함과 이제 데미지를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세팅을 일단 했습니다. 예, 나중에 추후에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요렇게 돌아봤고 일단은 어제 제가 나눔을 받은 그 뭐냐 우리 JB님이 아마존 세팅을 지금 시즌을 이제 끝나신다고 하셔갖고 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은 그걸 받아갖고 이제 일단은 한번 어제 세팅을 또 이제 다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비나 세트 다 모으셨고요. 근데 마비나 세트 외에도 정말 컬업된 거나 아니면 아이템 수준들이 너무너무 잘 맞춰 주셔갖고요. 진짜 애니참 횃불까지도 다 주실 정도로 정말 다 주시고 가셔갖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활 보시면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센 되게 좋은 활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와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후에 뭐 시즌 끝날 때까지 신뢰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그 오음룬 정도만 잘 구해서 제가 이제 신뢰 세팅을 해서 이제 그 최고 공속을 뽑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맵은 열어놨고요. 그 티어 3맵 이런 거 아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지금 레더 캐릭터인데 스탠다드 캐릭터가 돼서 스탠다드 서버에서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새로운 레더가 열리기 때문에 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새로운 레더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레더 캐릭터는 새로운 그 서버에서만 예, 이렇게 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데미지도 어제 세팅을 한 후에 그 약간 그 뭐랄까 디아블로 정도만 싹 잡았었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용병 세팅이랑 여러 가지가 지금 약간 괜찮게 세팅이 된 게 아니어갖고 약간 본 약간 그 스펙은 다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최대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엄청 세요. 엄청 세요. 용병 또 죽었네. 네. 아, 이거 발키리 3마리까지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3마리까지 어? 왜 안되지? 아 외치고 한번 가겠습니다. 외치고 콜트함지 제가 있긴 있거든요. 네 해주고 발키리 이제 3마리 만들어주고 네 요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쭉쭉 한번 그 티어맵 3 왔고요. 네 일단은 매직 데미지 이민이었네. 네 그래서 어제 나눔 받은 마비나 세트로 진짜 약간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생각도 해보면서 네 맵을 한번 쭉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맵은 티어 3 맵 이렇게 왔고요. 네 맵 돌면서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아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에 바바를 돌았는데 뭐 템이나 뭐 열쇠나 아니면 뭐 에센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열쇠 하나 나왔었나요? 열쇠 하나 카운테스가 하나 나왔었나요? 맞죠? 그 열쇠는 많거든요. 네 근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약간 물량만 공급을 받은 것 같아요. 물량 공급을 제대로 받은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쏘니까 또 약간 오랜만에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왠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왠지 그냥 가까이서만 붙다가 그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도니까 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네, 좋은 아이템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제가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아마존을 안 하거나 뭐 계속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되게 편안해 보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렇게 돌면서 그냥 그 발키리들이 좀 싸워주는 부분도 있고 전 뒤에서 이제 붙으면 안 되는 캐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오미자 차가 어디 있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 물 마시면서 네 돌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플레이 고고 네 이렇게 아 그리고 활이 엄청 빨라요 지금.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비나 세트를 쓰는 아마존이었거든요. 근데 활이 이 속도면은 엄청 지금 센 편이고요. 아마 그 못 느끼실 테지만 지금 한 3754 정도 나오는데요. 맥댐이 그 멀티 데미지입니다. 제가 한 그때가 전에가 한 2300 정도 나오는 아마존이었고요. 한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고요. 제가 절대 이제 약한 아마존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그 나머지 뭐 속성 데미지로 올린 그런 데미지들이 아니어서 진짜 그 물리 데미지나 아니면 진짜 찐 데미지로 이렇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 맞추기는 진짜 어려운 상태의 아마존을 나눔을 잘 받았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콜트가 다 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다시 외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성용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 벌써 11시가 벌써 지났네요. 11시 20분 정도 지나갔는데, 늦은 시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네, 어제 너무 약간 좀 지랄맞게 좀 게임을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은 좀 차분하게 네 돌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바바를 좀 약간 플레이하면서 이제 액트별로 이제 조금 돌았고요. 그 어제 제가 또 나눔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 풀 세팅 캐릭터를 좀 받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 오늘은 그 뭐냐 마비나 세트를 나눔 받은 그 세트를 착용을 하고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근데 굉장히 편하네요. 뭔가 물론 바바도 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왜냐면 지금 늑대바바 세팅이 어느 정도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왜냐면 세팅을 뭐 이렇게 글로 배우거나 유튜브로 배우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좀 잘 안 맞춰질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아이템들이나 뭐 그런 내부 그 옵션들이 아주 똑같은 건 아니어서 네. 아, 박이버님 나이트 카우방이요? 나이트 카우방 제가 가면은 뭔가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거기 박이버님도 지금 아마 캐릭터를 지금 아마 키우시고 계신 분이어서 아마 쭉쭉 올라오시면 금방 또 올라오셔서 헬에서 한번 방 여시거나 헬 나중에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제를 다 이렇게 열어놓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맵 돌거나 그럴 때 이제 아무나 오시면 또 같이 도셔도 돼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그때 또 해서 놀러 오세요. 빨리 이제
그럼 시간이 아마 없으실 테니까 뭐 빨리 키우시는 거는 아마 또 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사부작사부작 또 키우다 보면은 또 한 걸음씩 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언젠가 다 키워서 또 같이 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네네. 그 언제나 또 같이 와서 이제 플레이하고 뭐 아이템 같이 나누고 하는 거는 뭐 진짜 뭐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뭐 같이 하는 플레이니까요. 네, 그쵸. 네, 일단은 이렇게 그냥 사부작사부작 잡아주면서 이제 이뮨이나 그런 몬스터들은 그 뭐냐 매직 에로우나 아니면은 가이드 에로우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세팅은 해놨는데 3번 네, 요 매직으로 매직, 아우 매직 이뮨이네. 얘는 매직 이뮨이야.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가이드 날리면서 네, 요렇게 네, 콜트가 지금 시간이 줄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귀찮으니까 두 마리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씩 먹어주면서 네. 아유 셉니다. 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마존 하면서 되게 많이 불안했던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약간 뭐 붙지 마라 왜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느냐 막 그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젠 진짜 세팅이 좋고 템이 좋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상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앞쪽으로 나가도 어느 정도 플레이를 많이 귀찮게 안 해줘도 진짜 단단하게 한번 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없어지는 발키리들 한 번씩 이렇게 잘 체크해주면서 네, 돌아가주도록 할게요. 네, 제가 또 시간 될 때 그걸 해놔야겠네요. 지금 용병을 제가 그 원래 자벨 말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용병을 지금 활 아마존으로 다시 바꿨기 때문에 용병을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용병을 그 액트 1 활 쏘는 용병으로 한번 다시 바꿔놓을게요. 네, 제가 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에 만드는 목표는 신뢰를 한번 만들어서 아마존에 약간 최대 약간 그 데미지를 한번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신뢰만 있으면 제가 알기로도 아마 최고 공속에 아마 뽑힐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앞에 무서운 친구가 있나봐요. 그 생각보다 용병이 되게 빨리 눕네요. 네네네. 아 용병이래. 그때 발키리가 우리 예전에 그 약간 서버 열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안 돼갖고 발키리가 한번 너프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 이후로 확실히 제가 또 이제 활 아마존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발키리가 체감상 좀 데미지가 떨어진 게 약간 좀 안쓰러울 정도로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돌아주고요. 그냥 순식간에 두 마리씩 눕네요. 왜 이러지? 네. 네네. 오히려 제가 몸빵이 더 센 것 같아요. 발키리보다. 지금 화할 아마존인데. 아, 티엄에, 오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액트5 한번 오시겠어요? 액트5 오시면 제가 여기 파티 드릴게요. 제 방 들어오시고요. 액트5에 수리해주는, 네, 그 친구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저도 약간 돈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창기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포탈 열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번씩 해주, 네네네, 같이 보셔도 됩니다. 네, 요 정도 둔 거예요. 요 정도. 요렇게 보시면 요 정도. 네, 되게 조금만 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면, 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시청자님, 우리 윈드포스님하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아마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조금 약간 아픈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액트5, 마을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을. 네네, 헤로게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제 포탈 타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윈드포스님. 네. 저 이렇게 돌고 있어. 아, 마을로 오셔갖고요. 포탈 타고 들어오세요. 제 거 열어드렸어요. 그 동맹원들은 포탈을 타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뛰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이게 약간 방송 딜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뛰어오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조금씩. 네. 네, 아마 되게 많이 강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모탈 세트를 다 맞추셔갖고, 이모탈 세트도 요런 맵 돌기도 되게 좋은 게, 그 속성 데미지나 뭐 여러가지 그 데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되게 많이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전 앞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네, 깔짝깔짝 요렇게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윈드포스님도 뭐 이렇게 어떤 뭐 룬이건 아이템이건 떨어지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주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양보해 주실 필요도 없고요. 뭐 안 드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앞에 떨어지시면 바로 뭐냐 득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같이 도는데 뭐 네 그런 거 없이 네네 그냥 편안하게 다 주수시면 됩니다. 같은 직업 셋템 아니어도 막 주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메이스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거? 드래곤. 이름 좋다. 드래곤이야. 드래곤, 그것도 있지 않나요? 드래곤, 그 뭐지? 드래곤, 팔라딘도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이 무기를 뭐 쓰진 않겠지만은, 드래곤이라고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네. 일단은. 아, 제가 좀 드릴까요? 제가, 성룡님. 아, 제가 좀 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아마 자배를, 제가 언젠가 또 할 수도 있지만은 한 두세 개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벨참. 자벨참, 제가 그, 사지는 않고요. 그, 뭐 팔거나 그러진 않고요. 제가 나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아니면, 제가 그 노말 캐릭터에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냐, 방송 말미쯤에 제가 그 참을 드리러 방 하나 파놓고 네 그렇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어디 가세요 윈드님. 윈드님 어디 가셔 지금? 같이 안 들어오고 계셔. 아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도시죠. 어떻게? 빡세요. 여기 빡세요 생각보다. 그 제가 이렇게 잠깐 뭔가 생각 없이 도는 것 같지만. 되게 빡센 동네에요. 아니 이거 왜 갑바가 없으셔? 지금 왜 갑바가 없으셔? 없어 보이시지? 네 일단은 네 네 감사하고요. 외침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돌고 생각보다 빡세요. 근데 왜 그 뭐지? 이게 왜 벗고 계실까요? 이거 원래 이모탈 세트가 원래 갑바가 까만색인데 근데 왜 저렇게 보이실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네, 바프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 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소소하게, 좀 조용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아,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너무 날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차분하게 방송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너무 광란의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목도 셔버리고 몸도 막 너무 긴장해갖고 막 등도 아프고 막 내가 소리 너무 지르고 막 랩하고 진짜 아 성룡이님 나눔 드릴게요. 나눔 제가 뭐 팔진 않고요. 뭐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뭐 팔겠습니까? 네네네 그러게 어디 계셔? 지금 아니 제가 볼 때는 벗고 계세요. 제 방송 아마 확인해보시면 지금 벗으신 걸로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저런데 함부로 들어가시면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네네네. 어떻게, 저 지원 사격을 막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채팅 읽고, 아, 채팅도 재밌어, 지금. 그래갖고, 네, 이렇게 해주면서. 네, 아, 부터도 그냥 안정적인 플레이. 네,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일단. 아, 성용이님, 이거 방송 말미에 그 노멀방에서 제가 한번 방 만들어서 그때 오시면 그때 자벨참 뭐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은데 한 두 개 정도는 제가 나눔 드릴게요. 자벨참이 아무래도 자벨만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예예 아 프리님 풀룬 하나 드릴까요? 네 뭐 이 방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풀룬 하나 드릴게요. 풀룬 아마 제가 남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이 방 지금 약간 우측 상단에 방제 있기 때문에 이 방 오셔갖고 오실 수 있나요? 오실 수 있으면 제가 풀룬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발키리 네 하고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지금 막 루너드 많이 제작하시고 막 하실 때가 많으셔갖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액트5 가능하시면 오시면 제가 바로 액트5 갈게요. 지금 어디 계시지? 네 한번 위치 한번 보려고 네 한번 초대 드렸고요. 네, 보고 풀룬 하나 정도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드리고 올게요. 네, 어디시지? 잠시만 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네, 마을 한번.
버틸 수 있으시겠죠? 우리 뭐냐, 윈드포스님? 네. 플론? 플론 없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아마 바바에 있을 겁니다, 바바. 약간 귀찮더라도 그래도 드리도록 해야죠. 네, 일단은. 아, 네,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물론, 뭐, 여섯 개나 아직 여유가 있네요. 네. 일단은 하나 쪼개서, 네,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박프리님 어디 계시지? 액트1에 계신가? 어디 계시지? 박프리님 혹시 어디세요? 어디 계신지 안 보입니다. 이분이시구나. 아, 네네네. 오케이. 네, 이렇게 드리고, 저는 아마존으로 다시 올게요. 네. 네, 성용이님, 네, 이따가 오세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아마존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아직 되게 오늘, 약간 뭐랄까, 플레이를 약간 루즈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도 첫 번째 방이에요. 네네, 잘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아, 죄송한데, 우리, 누구야? 윈드포스님, 한번 포탈 하나만 열어주시겠어요? 포탈? 포탈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포탈 타고 가겠습니다. 아, 용병으로, 아닙니다. 지금 바바님들이 두 분이 계셔갖고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응? 아, 초대해주세요. 초대수락 부탁드립니다. P 누르셔갖고. P. 네, 초대수락 해주시면 제가 이거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맞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많이 잡으셨다. 네네네. 빡세죠. 생각보다 그 X3맵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약간 놀면서 코파면서 막 돌만한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이템 막 참이랑 그런 거 막 다 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템도 많이 다 안 올라오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생각보다 빡십니다. 근데 요런 거 한번 겪어보시면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도시기가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좀, 그리고 세팅이나 뭐 여러 가지도 뭐 추후로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요렇게 한번 돌겠습니다. 근데 아마존 엄청 세네요, 진짜. 확실히 진짜 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 아마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아마존이 엄청 센 겁니다, 진짜. 왜냐면 저도 이제 저번에 아마존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첫 번째 캐릭이었죠, 그때 이제. 약간 울면서 키운 캐릭터라, 거의 하드코어가 아닌데 약간 하드코어한. 잠시만요. 너무 부드럽고 활이 안 나가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쳐주면서 지금 앞에서 열심히 돌고 계세요. 지금 피통이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춤을 확실히 약간 아유 막 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요? 티어맵이 위로 올라갈수록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 저는 별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 실제 느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돌면서, 이게 너무 떠들지 않고, 얘도 몹이에요. 맞아요. 얘도 몹이에요. 약간, 그, 누구야? 워트. 개처럼 생겨갖고, 세레모니얼 파이크 나왔다. 세레모니얼 파이크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위에. 그 윈드포스님 그 세레모니얼 파이크랑 저 맵이랑 주수세요. 네네, 위쪽에 있습니다. 드랍 됐어요. 아마 휠도는데 어떻게 또 쓸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 아이템 드시고 오세요. 네네네. 아, 네, 드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 네, 오늘 아마 오래 게임은 안 할 것 같은데, 늦은 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예, 게임 키는 동안은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제가 내일은 제가 또 지방을 한번 내려가야 돼서 아마 게임은 못 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게임 못 키고 아마 일요일날 일을 하고 돌아와서, 네, 그때 이제 게임 키고 같이 게임 방송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내일은 저도 이제 지방 내려가서 이제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은 휴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출석률이 나름 좋은
그래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나름 그 지금 게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네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어떻게 잘들 이겨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다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지하철 타러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뭐 손 내밀 때 뭐 그럴 때도 어우 너무 추워갖고 날씨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왠지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그 좀 약간 옷이나 그 신발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끄러워서 혹시나 이제 넘어지시는 것도 조심하시면서 네 그 다치시면 안 되니까 진짜 네 한번 조심하시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이 한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네 주말 또 이제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레벨업 했습니다. 나이스. 89레벨 됐습니다 저도. 나이스. 네 아주 좋구요. 네 일단은 조금씩 죽지도 않아. 왜냐면 이 정도면은 거의 약간 죽거나 아니면은 약간 나쁜 상황들이 좀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제가 진짜 너무 강해졌나봐요. 네 이제 물약 한번 마셔주고요. 독뎀 무섭다. 네 이렇게 가주면서 네 한 마리 더. 저도 발키리 세 마리로 돌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제가 콜타임즈 대신 이렇게 우리 윈드포스님이 해주셔갖고 어우 너무 감사하게도 네, 발키리가 세 마리 나오는 그 약간 스킬업까지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또 오셨다. 초대드려야겠다. 네 액트5 바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열어놓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 지금 채팅 못 치셔. 지금 바쁘셔갖고 지금 채팅 못 치시고 지금 휠밖에 못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세요? 진짜. 아니 제가 어제 모습이 제가 그 모습 아니었나요? 어제 모습이? 어제 막 그 진짜 난장판 치면서 막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물약 채우고 막 말 갔다가 도망가면서 근데 생각보다 어젠 안 누웠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하게도 진짜 어제 안 누웠어요. 그렇게 디아 잡으면서 잘 보시면은 어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핀 건 있지만 생각보다 안 누웠어요. 진짜 나쁘지 않았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단 팔라딘으로 오셨다. 누가 오셨어 지금 또 초대 드려야지. 70레벨이신데 혹시 죽으실지도 몰라요. 여기 오시면 뜸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우리 윈드포스님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뭐냐 지금 우리 저희가 그 뭐냐 티어 3 맵을 돌고 있잖아요. 여기 보스 몬스터가 엄청 세요. 좀 약간 도망가시면서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진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티어 맵 3 보스 몹이 제가 어제 잡아봤는데 체감상 약간 릴리스 있잖아요. 저희 내장 따러 다닐 때 제가 잡았던 그 안다리엘 닮은 그 까만 언니 그 정도로 엄청 세기 때문에 진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보스 몹은 네 그 염두 유의해 주시면서 네. 네 그렇게 두셔야 합니다. 네 일단 네 아마 그 끝자락 쪽에 가면 어차피 이제 보스 몹이 있기 때문에 네 보스 몹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염두해 주시면서 네 근데 아직은 절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절반도 안 온 것 같고요. 좀 더 안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 맵이 생각보다 조금 약간 좀 빡센 맵이에요. 그 약간 노멀하고 그냥 기본적인 딱 그 맵은 아니어갖고 약간 좀 빡세게 돌고 계신 거 좀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돌고 나시면 아마 다음번 인던이나 뭐 이렇게 약간 그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아마 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 많이 안 하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약 지금 막 겁내 막 드시면서 뭐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손은 피아노 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피아노 치시고 계시거나 지금 피통을 계속 보고 계시냐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저는 물을 마시면서 네 이렇게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플레이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좋고 네 진짜 안 죽어 진짜 야 너무 안 죽네요 진짜. 나이스 아 이런 놈은 한 놈씩 이렇게 따주기 얘도 따주고
넌 챔피언. 네, 이렇게 따지고. 네,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드림님 오셔도 됩니다. 죽는 거는 책임 못 집니다. 네, 오시면 돼요. 지금 방제 보이시죠? 저희가 어느 정도 돌긴 했는데, 지금 현재 3인방인데, 지금 팔라님이 안 오시고 계셔. 팔라님, 혹시 같이 도실 거면은, 그, 수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락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네네. 네, 오셨구나. 네, 포탈 열어드릴게요. 네, 초대 드리고, 네, 포탈 열어서, 네, 제 포탈 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오시면 되고요. 우리 윈드포스 님도 물량 많이 좀 떨어진 거 좀 드시면서 가세요. 진짜로. 네, 맞아요. 엄청 편하네. 이거 엄청 편해. 와우, 대박입니다. 진짜. 짱짱맨, 짱짱맨. 액트5로 오셔갖고요. 제 포탈 타고 오시면 됩니다. 네, 드림님. 네,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아마존 한 분이 더 오셨다. 그, 뭐랄까. 바바는 우리에게 뭐 발키리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네, 평안하게 물 마시면서. 뭐 과자 있으면 과자도 먹고 아마 식사도 약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액트5 못 넘어오세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되셨나 보다 액트5까지. 아니면은 제가 그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티어맵이 그 바알까지 다 잡아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액트5 자체가 안 되신 거면은 뭐 DR을 아직 안 잡으셨구나. 어떻게. 아이고 좀 다음 기회에 어떻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지금 가서 이제 바로 DR을 잡을 수는 없는 게 지금 제가 퀘스트도 어떻게 보면 다 했고 다 된 방이기도 하고 지금 같이 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해. 네, 다음에 또 이제 또 진행하셔갖고 또 오시면 또 같이 돌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 일단 저희는 앞쪽으로 쭉쭉 한번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침 감사하고요. 네, 외침 때문에 좀 단단하고 발키리도 3마리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물약 없어서 어떡하시죠? 진짜 물약 걱정이네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우리 바바님 걱정 한번 해드리면서 네, 일단 네, 안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잘 버티고 계십니다. 진짜 딴딴맨. 네, 이렇게 탄탄면 아니고요, 딴딴맨. 네, 이렇게 해주면서 네 한번 들어보자. 네, 네 물약 먹을 뻔했다. 물약 드세요. 저 플래즈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바바는 물약발이에요. 물약으로도 버티셔야 해요.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애캐는 바바기 때문에 진짜 약간 드림님 오신 건가? 네네네 인바이트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포탈 또 열어 놓겠습니다. 네, 일단 오시면 이거 타고 오시면 됩니다. 포탈. 네. 참도 나왔다. 아, 피는 그러세요? 네네네. 좀 정리하시면서 오세요. 정리하시면서. 네네네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저도. 채팅 보다가 좀 약간 누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일단은 제 걸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제 거로 레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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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러셨구나. 힘들어서 쉬고 계셨대. 어떻게 잠시만요. 저도 이제 바로 앉혀있다. 네, 조심하면서 저도 빠르게 회수를 할게요. 캐릭을 네 했고요. 네, 나이스. 네, 조심하면서 돌게요. 저도 네네. 에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라이님 또 이제, 오늘 할 일 생기셨네요. 제 죽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데, 모르겠어요. 발 잡아야 되는지, 안 들어와지시나요? 안 들어오시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안 잡아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잡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티어맵이라는 게 발보다는 다음 컨텐츠여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약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어떻게 그래서 잠깐만요. 저도 누울 뻔했네요. 보스예요. 보스 지금 보스 온거 같고요. 발 잡아야 된다며.
또 안 잡고 열리셨다는 우리 성룡이님도 계시네요. 또 보스예요. 보스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저 보스예요. 저 보스. 제가 보니까 네 보스 나왔고요. 아, 75 이상에 아 조건이 있네요. 아이고. 네, 일단 참을 하나 먹어도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잡은 건가요? 저희 보스 이거 아닌가? 보스가 아니었나? 어디까 언제 저기까지 가셨지? 도망가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방이 한 14분 남았다고 뜨긴 하는데 네, 일단은 아 소서님도 한 분 오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제 거 포탈 타고 오시면 됩니다. 레비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소소 제가 그건가 봐요. 보스모. 아, 네네. 아, 다시 오셨구나. 아, 탈라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원래 드림 님이 맞아요. 맞아. 소소였던 거 맞아, 맞아요. 아니, 아니.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고요. 네네. 오셔서 같이 도시죠. 아, 맵이나 한 번 더 돌까요? 아. 아, 세요. 확실히 세고 제가 다행히 그래도 뭐랄까 그 레벨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랩단은 안 당하는 걸로. 와우, 아파요 아파요. 저 약간 빗줄기 같은 거 엄청 세요 진짜. 그래 다 잡으셨네요. 잡으신 거죠. 잡으신 거죠. 어디 계신 거지? 아, 그리고 이 활쟁이들도 엄청 세갖고 이거 맵 있다. 맵을 한번 먹어놓고 맵을 한번 다음에 아이고 맵을 한번 다음에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버스캑스 왜 먹었니? 네, 이런 거 먹어두고 네 다음에 또 이제 리방을 해서 다음방에서 한번 같이 오신 분들끼리 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우 고라이님 네, 저 두 번 넣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게 예, 그래도 안 보신 거 같이 하시면서도 다 세고 계셔주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네,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약간 띵받고, 네, 일단은, 네, 내가 물약을 다, 없어졌구나.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일단, 네, 다 잡은 것 같고요. 저희 리방 한번 하시죠. 네,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리방. 네, 다음 방, 2번 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 나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디야? 못 눌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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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돌고 싶으신 분은 2번 방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에바님, 아, 네. 헬 깨고, 엔야 깨고, 75 이상 캐릭터가, 아, 돌 수 있구나.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드래곤 이거 쓰나요? 드래곤 이거 쓰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다음에, 티어 2맵이다. 한번 오랜만에 힘내서 티어 2맵을 한번 돌아볼까요? 진짜? 네, 2번 방, 다음 방은 오시면 되고요. 인핸스 데미지, 마법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이거 안 쓸, 이건 진짜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이 정도만 해주고 맥스, 그 다음에 데몬 날리고 네, 맥스 날리고 네, 이거 2번 맵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빡시죠. 네, 일단은 우리 초대 받고 네, 이렇게 다 오신 분들 네, 오시면 봐봐 한 분에 지금 약간 아마존만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되시면 네, 밑으로 오셔갖고 밑에 열어놨거든요. 아 방송 못 때리 아 그런가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중독성이 있거나 약간 그 약간 땡기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저도 발키리 몇 마리가 과연 소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세 마리 와 이거 대박이네요. 와 이렇게 도는 것도 아주 멋지네요. 아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주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따로 주인 없고요. 그냥 자기가 주울 상황이 되면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주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뭐 나눔이나 뭐 이렇게 분배 같은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그냥 주수셔서 안 주우면 그냥 버리는 거고 주우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또 같이 돌면은 또 같이 도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리고 액트 요 티어맵 두 번째 맵 같은 경우는 뭐랄까 또 혼자 돌면은 조금 약간 빡센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빡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갖고 확실히 같이 돌면은 조금 약간 느낌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장난 아니네요. 지금 저 말고도 다섯 분이나 지금 더 와주셨습니다. 네 진짜 거의 약간 레벨도 되게 잘 오르네요. 뭐 이렇게 많이 모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렉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은 저번에도 그러긴 했는데 조금은 렉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조금씩 쭉쭉 밀면서 어차피 티어 2 맵 같은 경우는 조금은 헤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오셨다 또 오셨다. 오케이 오케이 거의 풀방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티어 2 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그 아이고 네네 에바님이시구나. 에바님 네네네 그쵸 이건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지금 발키리의 대향용과 지금 막 여러가지로 막 장난 아닌 막 그건데 진짜 아이템은 그냥 자유롭게 주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마을에 이따가 다 돌고 나서 뭐 이렇게 안 쓰시거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으시면은 뭐 나눔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마을에 떨궈 놓으시면 아마 필요한 분이 또 주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렉이 생기는 부분은 아우 죄송하고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아우 아무것도 안 주고 있네요. 네 우리 그지들 네 뒤로 한 채 네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발키리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네 리플래시 해주면서 네 아우 재밌다. 이렇게 많이 도니까 느낌이 확실히 좀 많이 좀 다르긴 하네요 진짜. 아니 어디야? 지금까지 위치렉이었다고요? 제가? 위치렉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신나게 돌고 있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신나게 지금 막 약간 중계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약간 신나게 돌고 있었는데 렉이 위치렉이었네요. 그 뒤에서 돌고 있었네.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웃겼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은 차분하게 돌려고 했지만 역시나 제 인성상 제 인성이 지금 못 났는지 그래도 이게 차분하게 안 되고 또 흥분하면서 또 이제 말이 점점 또 빨라지는 또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라디오 같은 아니 우리 지금 같이 돌고 계신 분들도 아마도 안심심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나게 꽝꽝꽝 나가는 것도 있고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부가된 또 저의 약간 대사 쉬지 않고 떠드는 약간 축세 같은 이 주둥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심하지 않으시게 또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방송 봐주시는 분들 게임 같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덕분에 저도 게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탈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분 오셨어요. 네 풀방 됐습니다. 어디셨어요? 아니면 마을 골로 돌아오셨구나. 위쪽으로 돌아오셨어. 내가 봤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나 보다. 이렇게 네 일단은 야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아니 이거 디아 하레비가 와도 이거는 뭐 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아니 잠깐만요 우리 그러면 뭐지.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클론디아 있잖아요. 제가 재료는 있거든요. 재료는 있는데 제가 만일에 이 지금 우리 풀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방을 열면은 우리 8명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 클론디아 제가 방을 클릭을 딱 하면은 하는 순간 모두가 다 그쪽 방으로 그냥 소환이 한 번에 확 돼버리는 건가요? 제가 재료는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신 김에 한번 같이 잡으면 좋겠는데 그게 파티가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혼자 잡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또 말씀 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외침은 축복. 너무 좋고요. 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파티를 맺은 상태에서 만일에 그 뭐랄까 그 클론디아 방을 열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약간 궁금하네요, 진짜. 어떻게 될까? 과연? 아무도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이 안 계셔갖고, 지금 어떤 분도 약간 쉽사리, 네, 이게 말씀 못 주신 것 같아요. 아, 레벨은 진짜 확실히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89레벨인데 벌써 몇 프로예요, 이게? 이게 몇 프로지? 원래 나오지 않나? 이렇게 클릭? 어, 엄청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이거 클릭해줘요. 고정을 시켜놔야겠다. 네, 이렇게 돌고 돌고. 네. 엄청 빨리 오르네요.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클론디아방 같은 경우는 파티가 되는지는 모르시죠?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면 그냥 우리 모이신 김에 이벤트로 한번 같이 열어갖고 클론디아나 잡아서 뭐 이렇게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패스. 일단은 그 좀 약간 난해한 우리 티어 맵 2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길이 약간 좀 알아먹기 좀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한 번에 같이 도니까 그래도 약간 지루하지 않게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업도 엄청 빠르고 지금 진행이 엄청 빠릅니다. 지금 생각보다 지금 거의 진짜 엄청 많이 돌았고요. 보시면 이 정도나 돌았어요. 벌써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엄청 많이 돈 거예요 진짜. 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일단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저쪽으로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우후 우후. 야, 엄청 많아. 야, 이거 좀 렉 생긴다. 근데 약간 그나마 드루님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좀 빡센 그 약간 오브렉. 이거 오브렉이에요, 오브렉. 진짜. 아, 렉도 즐겁네, 이제. 약간 화면 렉도. 아, 7번 누르면 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숫자 패드캡. 아,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이번님. 네. 7번. 7번. 이게 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 여기 클릭할까? 아니, 저도 다른 캐릭터는 나오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뭐, 십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물약 하나 먹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쳐주고, 1인분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저도 이렇게, 나름 험난한, 막, 그거를 약간 거쳐온, 아주 그냥, 그런 용사인데 나도 열심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원 같이 가지나요? 우리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마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전멸할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냐 티어맵2 돌고 네네네 아이고 어떡해 티어맵2 돌고 그 뭐랄까 뭐냐 그 바바로 한번 들어와서 저도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서 저 파티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 같이 클론디아를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클론디아 들어가고 애니참은 레벨 가장 적으신 분 드릴까요? 그냥 저도 90레벨인데 지금 85레벨 바바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애니참은 그 레벨 가장 적으신 그 85레벨 분 드리는 걸로 하고 만일에 우리가 디아를 잡을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 나쁘지 않으시죠? 네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재료를 하나 쓰더라도 네 재료는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나머지 재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 준비해갖고 한번 도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이제 티어맵 이거 뭐냐 2단계 이거 돈 다음에 제가 이제 바바로 접속해서 네 아 윈드포스님이 85시구나 아 네네네 그냥 레벨이 낮으시니까 애니참 혹시나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도전을 해보겠지만 그 그냥 막 눈이랑 막 다 드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드세요. 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 제일 레벨 낮으신 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아 애니참이 뭐냐면요 저도 이거 나눔 받은 건데 요거예요. 애니타임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올 스킬 1레벨이 달렸고요.
온스킬 1레벨에 아이고 1레벨에 그 다음에 올레지, 바이탈, 에너지, 그 다음에 경험치 플러스가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경험치를 더 얻어요. 그래서 랩업 하시거나 아니면 필수템이죠. 어차피 99레벨 될 때까지는 계속 쓰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니면 제 거 방송 영상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잠시 이렇게 허설을 갖다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빠르게. 네. 네, 아유, 드림님. 아이고, 네, 아이고, 어떡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요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잡고, 네, 제가 바바로 와서, 제 방을 한번,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파티원들. 너무 듬직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렇게 다 모이기도 뭐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일단은 클론디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가는 거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가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접속하고 나서 이제 물약 준비, 물약을 아마 플레주베이션을 좀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만 물약 준비를 아마 하시고, 네, 아마 도실 분들만 들어오셔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돌고 나서 DTT 3번 방으로 다시 파겠습니다. 이 다음 방을 다시 판 다음에,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우, 근데 레벨업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뭐지, 서버 최초에 뭐 99레벨이나 뭐 그렇게 만드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풀방 사냥으로 레벨을 올리셨겠다, 진짜로. 그러신 느낌이 있네요, 진짜. 레벨이 상당히 잘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스예요, 굉장히. 네, 이렇게 가주면서,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티어 2 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바닥에 그 약간 그 별 모양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 방이거든요. 네, 아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보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고요. 그 다음 방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TT 3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클론디아를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돌고 싶으신 분 계시면. 방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 거고요. 가자마자 그 방을 만들면 고셔갖고 한 3분 정도만 좀 물약 세팅하고 생존 세팅을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 세팅이 되시면 이젠 다 동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젠 제가 아이템 만든 걸로 그렇게 해서 뭐냐 점프해서 들어가서, 네, 클론디아 잡아보도록 하고요. 레벨이 가장 낮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바바님처럼 그분한테 이제 애니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방을 할게요. 네, 리방을 하고 그 클론디아 한번 잡아보고 싶으시다, 아니면 잡아봤다 이렇게 있으신 분 계시면 요 DTT 3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한번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파티원 맺고, 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티어 2 맵은 저 상태가 끝이에요. 이제 다 돈 거고요. 네, 저 돌고 이제 파티원 다 드리고 한번 오늘 재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지요. 네. 네, 이렇게 돌고 저도 물약을 많이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 시간 한 3분 가지시죠. 네, 정리 좀 하시고, 물약이나 그런 거 열심히 많이. 아, 네네네.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고,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돼요. 네, 한번 저도 이제, 뭐 경험상 이렇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우, 드워플링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나중에 또 돌려야지. 어쌔신 요한스. 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물약을 또 다 채워오고, 혹시 모르니까 용병도. 네, 아 모바일로 갔다가, 아 딜레이가 그러셨구나. 네네네. 어? 왜? 아 나 아, 안 죽었구나 용병. 오케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데미지가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 그리고 아마 요 재료는 요 세 개를 아마 돌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물약을 거의 만땅으로 다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그 광역, 그 디아블로가 광역으로 그 주변에 불을 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뿌릴 때가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라이트닝이라. 아, 그러시구나. 계속 뿌릴 때가 있는데, 그 뿌리는 거를 기둥 뒤에 있으면은 일단 안 맞습니다. 아, 레지가 만땅이라. 그 디아 자체가. 아,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네. 아마 오늘은 요, 이렇게, 저 포함해서 이제 세분 정도가 아마 도전할 것 같고요. 아니면 고라니님 같이 도실 것 같으면은 한번 같이 와주세요. 네, 일단은. 네, 도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요거 레지 때문에, 흡수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가져갈게요. 미술 코일 때보다, 벨트도 바꾸겠습니다. 벨트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이거 고블린 이걸로 바꾸고, 링도 듀어프링으로 바꿀게요. 하나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덱스가 달렸구나. 93.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네, 이렇게 돼서 아마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네, 박성용님. 네, 맨땅으로 깼는데,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거의 한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3시간 정도. 네네네.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 크론디아를 잡으려면 세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 프라임 에빌 소울, 그 다음에 퓨어 데모닉 에센스, 그 다음에 요거 뭐냐, 블랙 소울 스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횃불 캐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각각의 몬스터들이 낮은 확률로 주는 프라임 에빌 소울이고요. 그다음에 데모닉 에센스 같은 경우는 맵에서 나오는 보스 몹이 주는 그 에센스입니다. 네, 이거를 돌리면 요렇게 구가 하나 생겨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예, 클론디아 방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다 모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 그 한번 외침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그 뭐냐 하이랜드 첫 번째 포탈로 오셔갖고요. 그 저희 필요한 그 워프랑 그 뭐냐 이 디버 뭐냐 버프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바님도 오셔갖고요. 같이 여기 외침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침 하고 갈게요. 네네. 여기서 외침 한번 해주시면은 네. 그리고 마을로 가겠습니다. 네, 마을로 가서 네, 바로 이쪽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로 한번 오세요.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마 순식간에 누울 수 있어요. 순식간에 눕고 뭐더 이상 뭐 진행이 안될수 있지만 순식간에 눕더라도 네, 그럼 빡종입니다. 방종이고요. 네, 일단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카운트한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 딜레이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좀 감안해 주셔갖고 지금 한번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5만 셀게요. 5, 4, 3, 2, 1, 고. 네,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와서 이제 저도 스택을 쌓고, 잠시만요. 이렇게 쌓고. 네. 아, 벌써 누우셨고요. 네, 일단은 저 이제 네,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이랑 그이 기둥 자체가 이거 피하셔야 돼요. 이거 피하셔야 되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딜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딱 느낀 부분은, 참, 뭐랄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느낀 부분이 이게 파티로 돌면은, 아, 예상대로예요. 예상대로고. 약간 파티로 돌면은, 뭐랄까. 약간, 뭐냐, 약간, 무빙이나 자기의 그 패턴이나 그런 거를 집중을 할 수가 없어갖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파티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도는 것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잡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성룡이님, 네, 이거는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누구야 성룡이님, 성룡이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 뭐냐 노멀방을 하나 만들게요. DTAT 4번 있다 아니면 그냥 DTDT. 네네 DTAT 여기 오시면 제가 자벨참 뭐 이렇게 다는 못 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자벨참 두 개 정도는 제가 나눔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렇게 하고 네 성룡이님이 약간 이렇게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으셔갖고 네 DTT 1번입니다 비밀번호.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자벨참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아 오셨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그냥 참 남까지 하고 네 오늘은 네 요까지 방송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름이 같으시네요. 지금 성룡이님이 두 분이 계시네요. 어떡해. 아 어떡해 성룡이님. 아 라이트닝 참이요? 아 소서 참이요? 소서 참이 제가 있네요. 들어오세요. 이거 드릴게요. DTAT 1번, DTDT의 비밀번호 1번입니다. 네, 에바님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 소설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뭐냐, 우리 에바님까지 나눔 드리면서 그냥 요까지 오늘은 방송을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은 아마 생방을 아마 안 켤 것 같고요. 그 지방으로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상태고 이제 아마 일요일 날 또 이제 또 재밌는 거 또 준비하고 네 아니에요 거주님 아니고요 네 일요일 날 또 이제 방송 재밌게 하려고 또 준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그냥 소소하게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 진짜 감사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게 하러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리오노라님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 빠빠이.